계산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. 내 속을 태우는 무렵 8분이 지나고 9분이 와요. 1분만 있으면 나는 가요. 내 정말 그... 자, 오늘은 무진장 큰 게 왔네. 뭘까요? 한번 야. 자, 요겁니다. 요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신 주문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금년에 또 그냥 넘어가기 또 그래서 비누꽃이죠. 비누꽃 향기는 괜찮네요. 너무 주문이 밀리고 늦게 되면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받아놨습니다. 제 비상금 이걸로 10,000원짜리를 다 바꿔서 여기다 다 하나씩 꽂아드립니다. 일부러 그래서 두 개를 주문했는데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부장하네요. 여기다가 돈만 싹 꽂아가지고 돌리면 야 얼마짜리야? 생각외로 이런 식으로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야? 30만 원인 것 같아요. 색깔이 좀 틀네. 이것도 몰래. 자, 은행 가서 돈만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지. 돈 많이 벌어야 되네. 몰래 작업하려니까 힘드네요. Et mon cœur s'habille noir. Ce soyeux cortège. Tout en larmes blanches. L'oiseau sur la branche. 이런 모양이죠, 이런 모양. 윗집은 육상선수를 만들려나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렇게 애가 뛰는데도 가만히 있는 부모들 보면 참 한숨만 나오나. 한숨만 나와. 준비가 됐습니다. 은근히 많이 들어가네요. 30장씩. 어버이날 선물이 완성됐습니다. 8일날 아침까지 이제 숨겨놔야죠. 어버이날 선물 이제 5월 8일까지 숨겨놓습니다. 숨겨놓으면 땡. 자, 몇 년 만에 꽃다발을 만드는 건지.
잊혀진 지난 날 그리워. 얼마 만에 포장을 하는 거야. 내가 떴습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을 닦자. 운니 아래 입 닦자. 감사합니다.